와우. 네, 저희 블랙핑크가 선공개 싱글 How You Like This로 돌아왔습니다. 야스 야스. 네, 이번 방송은 유튜브와 브이라이브에서 동시 생중계되는 만큼 많은 글로벌 블링크들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한 명씩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Hi everyone, it's Jenny here.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박수를. Hi,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사디 가족콘, 기특 너무 많으니까. 오. 박수 뭐야? 사와디카.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제입니다. Hi everyone. Hi everyone.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블랙핑크잖아요. 블랙핑크. 갑자기 나만 너무 블랙핑크 이렇게 말해서 아, 네, 이번 카운트다운 라이브는요 곧 발매될 저희의 신곡 How You Like That 곡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다양한 스포일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요새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최근에 갑자기. 그쵸. 맞습니다, 맞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사사 볼캐니 신사탕. 레이디 가가와 함께한 사워캔디가 아닐까 싶은데. 맞아, 맞아.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나?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너무 재밌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저희는 아직도 들으면서 춤을 들으면서, 추고 네, 춤추고 싶어요, 진짜로. 중독성 있잖아요. 맞아. 약간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맞아요. 계속 듣게 돼. 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나. 너무너무. 그리고 저희가 블링크를 위해서 저희의 리얼리티도 시작됐잖아요, 뭐죠? 유튜브에서. 제목이 뭐죠? 24, 365. 역시. 오, 예. 리사픽이었죠. 네, 맞아. 거기서도 최근 프롤로그 영상에서 저희가 작은 스포일러를 했는데 이번 브이앱에서는 또 얼마나 큰 스포일러들이 있을지 지켜봐주세요. 끝까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 아무래도 컴백 준비를 하느라 안무 그렇죠.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뮤직비디오 찍고 사진 찍고 드디어 오늘이 왔네요. 공개되는. 아, 너무 궁금해. 저희도 진짜 궁금해요. 맞아요. 결과물이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1년 만에, 1년 반? 1년 2개월. 거의 1년 2개월 만에 컴백인데 너무 낯설지만 집 같네요. 낯선데 집 같아. 저는 진짜 오늘 너무 막 설레고 기대되고 막 긴장돼갖고 어제 진짜 새벽에 너무너무 피곤한데 퇴근했는데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저도요? 저도 진짜 진짜 나도 다 진짜 다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드디어 잔다 했는데 너무 잠이 안 와서 설레고 심지어 그래서 블링크한테 나 잠 안 온다고 그렇게 글도 올리고 막 그랬어요. 팬분들도 너무 긴장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링크 분들도 잠 안 왔을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블링크도 다들 너무 긴장되고 다들 저희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저도요! 저도요! 그럼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네. 코너를 시작해볼까요? 제니 씨가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보시죠. 제가 한번 소개해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첫 번째 코너는 티저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오, oh, 예. Yeah. 저희가 How You Like That의 포스터를 보면서 코멘트를 한번 남기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포스터 담당입니다. 좋아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처음 오는 느낌이에요. 처음 오는 느낌이에요. 자, 여기를 보시면 가장 난 날씨 얘기해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자,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거 딱 첫 티저였잖아요. 그렇죠. 뭔가 약간 아 이게 무슨 컨셉인지 다들 엄청 궁금했었고 네. 약간 막 그게 뭔가 약간 처음 정말 블랙핑크 하면 블랙이랑 핑크가 제일 먼저 사실 저희가 노래는 색인데
처음으로 약간 네, 색다른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포스터여서 맞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빨리 뭔가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런 맞아요. 느낌? 그 팬분들도 막 합성도 하고 막 그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과연 하셨을 맞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한 발짝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봅시다. 좋아요. 진짜 날씨 알려주세요. 네, 다음 날씨는요. 넘기면 되나? 네. 네, 자 제가 그냥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아, 제가 도움이 혼자 한정하니까 뭐. 여기는 제 거예요. 네, 아, 셀프캠으로 자, 한번 어머.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리사 씨가 한번. 아, 네, 오. 제가 직접. 오, 예, 오케이. 자, 언니부터 시작하고. 오, 오 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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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아, 사실. 와우. 저기 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리액션이 크시네요. 감사합니다. 와! 노렸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되게 우연히 저희가 네 명이 개인 티저를 찍고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가려진 컷이 한 장씩 다 있어가지고 네, 마침 약간 티저 느낌? 첫 티저 느낌으로는 괜찮은데 하면서 당일날 셀렉된 사진들인데 이렇게 처음으로 딱 공개돼서 근데 성공적이었다. 다들 네. 이 사진을 보고 많이 궁금해 네. 하더라고. 다 눈을 가리고 있는데 여기 치수 씨랑 리사 씨의 눈만 살짝만 살짝. 네, 살짝. 네. 살짝. 아주 마음에 드는 색다른 맞아. 느낌의 티저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날 저 뭔가 이 티저 공개할 때 뭔가 쿨톤이었던 게 마음에 들었고 그게 생각보다 저희한테 좀 새로운 맞아요 저희는 다 네. 웬만하면 핑크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름이 톤이 그러다 보니까 자 다음 티저로 넘어가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이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의 헤어 컬러를 굉장히 이게 과연 리사의 정말 진짜 헤어일까 이건 또 가발일까 로제는 어떤 신비로운 색일까 이런 말들이 많았고 지수 씨는 눈이 예쁘네요 눈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뻐. 손톱이 예쁘네요 네 손톱이 예쁘네요 아주. 자 그럼 다음 날씨로 넘어가볼게요 네. 다음으로 좋습니다 짜자잔! 오 예! 또 제가 또? 네 출동할까요? 출동해주세요 출동! 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오, 와우. 드디어 얼굴이 나왔는데요 오, 와우 오. 오 되게 라이브함이 있어요 지금 오, 오. 예. 와우 와우! 또! 아 죄송합니다 노린 거야 저도 자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봤단 말이야 진짜 아 이제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제가 봐도 뭔가 1년 전에 저희와 모습이랑 비교를 하면 뭔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뭔가 메이크업도 업그레이드 돼 있고 뭔가 디테일이 좀 더 살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리사 씨는 왜 이런 빨간 헤어를 초세했는지 궁금해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냥 빨간 머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뭐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래도 한번 가발 쓰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발 속에서 땀이 많이 났다는 맞아요. 소문이 네, 많이 더웠다고 아 진짜 네. 더웠어요 아, 네 지수 씨는 이번에 어떤 포인트를 주셨는지 제 생각에 이번 포인트는 리본? 아 리본이에요? 아닌가? 눈인가? 눈인 것 같아요 눈에도 좀 포인트가 있죠 저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간 건 눈이었는데 헤어 실장님이 되게 강력하게 리본을 꼭 꽂아야 된다고 그래서 약간 더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하이라이트에서 너무 공개할 수 없어서 약간 눈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우리 노래를 조금 담아봤어요 약간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진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제니 사진은 딱 찍자마자 다 어? 됐다! 아, 이거다! 이렇게 딱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저희 로제 씨는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포인트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그 아이라이너를 항상 하는데 보통 메이크업을 할 때 이번에 아이의 그 섀도우로 그냥 라인을 채웠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 많이 많이 도전하고 로즈, 커버해주세요. 로즈 씨와 저는 같이 네. 염색을 하러 가가지고 아, 맞아요. 거의 한 3일을 미용실에서 쎄쎄쎄 네. 하면서 네, 닭강정 맞아요. 먹고 네. 닭강정도 먹었어요? 거칠레일 먹었어요. 거기 사실 카페였어요. 카페였어. 수다를 떠다가 7시간 막 맞아요. 8시간씩 있었는데도 네. 막 갈 때 되면 가자 막 이러면서 되게 시간이 후딱 언니 탈색을 한 번 더 남았어 맞아요 후딱 후딱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날씨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짜잔. 어, 아, 또 제가 아, 또 자기 거에서 100% 100%다. 어, 예. 와우, 예. 오케이. 오, 여기도 아이 오케이. 포인트가 있어요. 와우. 와우. 예! 그게 아니라. 약간 자기 중심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거? 다른 사람들은 야, 야. 하는데 자기 거에서 기야! 아, 기야! 그 기야들이 진짜 심하게 들어갔어. 기야! 아, 근데 너무 멋있어. 진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 아 리사 씨 너무 멋있었어요. 아, 나도 이런 네. 다 인정하는 맞아, 나도. 진짜요? 네. 솔직히 여기서는 리사가 걸크였습니다. 약간 터졌어요 이번에 약간. 어어. 예의는 또 발라. 여성 해주셨는데 이날은 약간 어 리사 이런 사이드도 있었어. 어, 나올 정도 진짜 멋있었어. 진짜 네. 저거 카리스마가 진짜 피어싱인가요? 아니에요. 가짜 피어싱인데 네 저도 뭔가 막 아 이거 너무 많이 했나? 하다가 일단 한번 찍어보자 이랬는데 어, 저도 아니 아예 처음 보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다행이네요. 맞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수 씨도 머리 여기 이렇게 어떻게 붙였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린 거 아니죠? 붙였다뇨. 제 잔머리거든요? 얘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합성한 거 아닌가요? 찾아줘. 여기 있어요. 이거. 어, 개인적으로 이거예요. 이거 얘네들을 머리... 꼬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때 하여튼 저희 다 너무 즐거웠어요. 맞아. 생각보다 맞아. 컨셉이 너무 딱 컨셉추얼하게 저는 언니 꽃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거요? 이거 네.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약간 네. 투표식으로 해서 아 투표 약간 아 난 챙이 안 갈래서 챙이가 왜냐면은 이 옷 입을 때 딱 입은 피팅 날부터 머리 스타일 정해놨거든. 아 맞아요. 내가 봤어. 아~ 내 눈으로 봤어. 양갈래로 손 잡고 있는 거 내가 봤어. 나 양갈래도 양갈래인데 그 네. 여기 볼 때 볼 터치 맞아. 너무 예쁜 새로워가지고 진짜 어우 좋습니다. 네. 네. 다음 네. 걸로 좋네요. 넘어가 볼게요. 네, 좋아요. 이거 넘기는 거 너무 재밌는데 한 뒤에 30장 더 있으면 안 돼요? 축하해 주세요. 30장. 자, 다음 건 여기서 확 바뀝니다. 하나, 둘, 셋. 짜라라. 와우. 아, so colorful. 오. 자, 이번 와우. 날씨는 되게 컬러풀한 날씨인데요. 네. 네. 어떻게 컬러풀 생각하시나요? 오. colorful. 와, 진짜 컬러풀. So colorful. 이게 조금 더 블랙핑크와 어 맞아, 가깝지 않아. 저는 또 되게 새롭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뭔가 이건 되게 좀 뭔가 사이파이적인 느낌이. 근데 진짜 신기했었던 게 세트에서 여기 핑크, 여기 맞아, 막 네. 초록색, 파란색 이게 계속 바뀌면서 맞아요.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 그래서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네. 자세히 리사 씨 이거 한번 자세히 잡아주세요. 여기 되게 아 진짜요? 아, 야광으로 약간 아이라인 포인트가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저도 자. 지금 처음 알았네요. 와우 네. 여기요? 여기요? 아, 보이시죠? 네. 와우 생각보다 크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와우 우와 내가 일부러 야! 조용히 해봤어. 우아라고 우아까지 나왔 주먹까지 줬어. 야! 야! 되게 반전인 게 뭔가 약간 멤버들 전체적으로 조금 메이크업이 거의 없어 보일 정도로 맞아. 약간 깨끗한 느낌인데 센 느낌이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눈빛이, 잘한 것 같아요. 눈빛이 더 살아있어요. 네. 맞아요. 다들, 포인트. 다들 잘했어. 있어요. 나 잘했어. 나 자신 잘했어. 한 번씩 다 자기 칭찬해. 보닥. 나 자신 잘했어. 보닥. 보닥. 잠깐 막간을 이용해 로즈 씨가 저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글로벌 팬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네네. 중간 타이밍. Hi everyone. Wow. Hi everyone. Hi everyone. So right now we're just reviewing some of our teaser pictures, and we're just talking about some behind the scenes stories, and just discussing about how much we
love our teas. Yeah. We love. Yeah, we're just how much we love ourselves. We're flattering ourselves, but yeah. It's actually fun to see our teasers in person in a big poster because we only get to see it in a tiny screen. Phone. I think I want to take one home. Yeah, maybe we should. Maybe we should all choose one and take it home or something. 하나씩 집에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So that's what we've been doing so far, and we're gonna go on to the next one. 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Let's go. 네. 더 신나게 해주세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와. 다음은 짜라란. 야. 블랙핑크였다고 생각합니다. 크레딧까지 처음. 네, 맞아요. 자, 작사. 가테디. 작곡. 자세히 클로즈업 해주세요. 와우. 저희들의 저희의 5th member, 6th member, 7th member, 8th member입니다. 저희는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멤버. 네, 사실은 저희가 네 명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멤버가 정말 많습니다. 이 사진을 보기만 해도 뮤비가 너무 보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드는데요. 저희는 뮤비를 너무 열심히 막 찍고 저희가 너무 막 하나하나 소중하게 찍어서 진짜 한 착 낸다고 할 때마다 안 돼! 안 돼요!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안 돼, 나 한 건 안 돼! 막 그래서 이 사진 나갈 때도 안 돼요! 얼굴만 클로즈업 해도 안 돼요. 실루엣만 해요. 하지만 블링크에게 그래도 조금의 스포일러도 주고 기다리는 동안 줘야죠. 그러면은 저 제일 뭔가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리사 씨에게 물어볼게요. 이번 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곡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곡 설명이요? 네. 아, 일단 딱 봐도 뭔가 막 새롭고 뭔가 강렬한? 약간 조금 더 주세요.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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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힙합, you know? 힙하죠. 저 펄을 보세요. 너무 힙해요. 진짜 무거웠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리사 저거 굉장히 고생하면서 입었던. 저도 바지 두 개 달고 있고 사실 맞아요. 디테일이 안 보여서 그런데 굉장히 무거운 참 덩어리를 맞아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막 덥고 그렇죠. 내가 따로 춤을 췄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곡 소개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마지막 포스터로 넘어가. 마지막이 벌써? 거 있어요? 네,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티머? 티저. 티저. 티저 코멘터리였고요. 네. 과연 블링크들은 어떻게 이 포스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지 반응하실지 너무 궁금한데 댓글을 좀 읽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거의 어디?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살짝 영어로도 말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I love you, Jenny. Thank you. I love you too. 네, 너무 저희에게 지금 열광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I love you가 굉장히 많이 맞아. 보이고요. 자, 이거를 넘겨보면 조금 더 팬분들의 코멘트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넘겨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짠! 와, 이 어마어마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긴 한데... 네. 이번에 댓글 제가 제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가까우니까. 네, 와하. 제니가 24365 with Blackpink Prologue에서 이 모양으로 스포했던 곡 제목은 Are You Ready나 아수라일 것이다. 아수라? 한번 다시 한번 이 모양으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분명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정확하게 줬는데. 괜찮아.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비슷한데.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리사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 네. 저기 앞에 써주신 거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걸로 읽고 싶어서 여기서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뭘 보면 되죠? 되게 취향이 다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네, 고양이, 킹콩 등 멤버들이 스포한 모든 느낌이 다 들어있다.
어, 맞는 것 아직 같아. 근데 티저를만 봐서 아직 킹콩까지 티저에서 네, 킹콩이 나왔나? 아직 킹콩까지는 안 본 것 같아. 제가 그렇게 킹콩 네. 그렇지 않았는데 프롬포트도 있지만 리즈, 네. 로제 씨가 원하시는 게 있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저 진짜 너무 재밌는걸요? 네, 날씨 리포트 받고 네. 네,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 네. 아 그건 로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했던 뭐 여러 이모지가 신규 앨범 스포일러인 것 같다 맞나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뭐 여기서 진실을... 솔직해져야 되는 건지 사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스포일러면 뭘까 그게? 정말 그냥 귀여워서 해도 있고 꽃도 있고 근데 뭔가 잘 모르겠네요. 어? 어? 어울리긴 해요. 이게 스포야. 맞아요. 스포예요. 스포 아닌 스포예요. 너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야, 저기요. 자, 네, 여러분 스포였습니다. 눈이 좋으시잖아요. 읽어보시죠. 띵! 이래서 다들 불핑불핑 하는구나. 아, 정말요? 역시 블링크네요. 야, 역시 블링크는 우리를 너무 좋아해. 어, 저희가 옛날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뭐지? 나중에 블랙핑크로서 듣고 싶은 말이 혹시 있냐고. 어, 여기 있다. 믿고 듣는 블랙핑크의 신곡. 믿고 보는 블랙핑크 뮤비. 아, 뭐야. 이거는 좀 저희. 이래서 다들 블링크 블링크 하는구나. 너무 듣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어, 뭐 다들 약간 놀라움과 뭐 신기하고 사연 있는 것 같고 네. 어, 게임 메인 캐릭터 같은 느낌도 있다고 하는데 어. 하다 보니 되게 컨셉추얼해져서 네. 약간 없잖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어 맞아 어 저 어 비밀 역시 비밀을 네 비밀을 많이 좋아하시죠. 네. 어쨌든 저희 블링크 여러분들께서 어, 많은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럼 저희 다음 코너인 뮤직비디오 디저트 토크로 넘어가서 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처음 우와, 들어봐요. 디저트 토크? 디저트 토크 뭐예요? 네, 지금 이 트레이 위에 올려진 저희 디저트의 어, 미사 씨 출동하세요. 아, 네! 네 저희 네. 신곡 자, How You Like That에 대한 네, 힌트가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머, 어머나. 네, 나와? 네. 껐어? 일단은. 어? 했다. 첫 번째, 네. 이거. 저희 첫 번째. 여기 이것부터 아, 시작해보세요. 저도 네. 저한테 네.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아, 내가 제가 우산 들고 있는 것처럼 할 테니까. 아? 네, 제 이 우산은 저에 대한 그건데요. 내가 드릴게요. 짜잔. 귀엽다. 네, 제 뮤직비디오 장면에서 우산이 나옵니다.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말할래. 난 더 말하고 싶지 않아. 오~ 정말 오~ 스포일러를 정말 싫어해요, 우리 언니는. 진짜? 근데 우산. 저도 약간 살짝 잠깐 어, 우산? 어, 맞아, 맞아. 아이양. 저기 먹어도 돼요? 드셔요. 드세요, 제 우산 드세요. 우산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언니, 이게 이것도 사실 이것도 스포일러 봐봐. 그래, 될 수 있지. 맞는 거 같아. 왜? 모르겠어. 저도 난 알 것 같아. 왜? 로제만의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제 우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랑 제니의 우산이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귀여운 당나귀 커피는 뭐죠? 이거요. 뭔지 설명해 주세요, 리사 씨. 자, 저는 약간 이거 맑았기도 donkey. It's a donkey. 덩키. 덩키 한국어로 뭐죠?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 네. 이제 제 개인 세트. 어? 말해도 되나? 너 원하시는 만큼 하셔도 어떡해. 돼요. 어떡해. 저 지선이한테 배웠으니까 조금은 스포를 할게요. 오케이. 좋아. 저 이제 제 개인 씬에서 이게 왜 나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입니다. 맞춰보세요. 오, 맞춰보세요. 잘 배웠어. 좋아요. 좋았어요? 네. 오 예! 네. 승진. 승진이야? 오케이. 다음. 아 웃겨 진짜. 리사 씨 저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잘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요? 아, 제일 아니, 위에요. 아니야. 제일 위에요? 뭔가네. 아, 저한테 한번 주세요. 제가 목이 네. 좀 말랐는데 이걸 딱 마셔볼게요. 아저씨는 물이네요? 왜 물이 여기 있지? 내가 물이랑 관련됐나? 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이 마르니 살짝 맛있어요? 맛있어요? 잘. 이거 마셔볼래?
나도 가짜 얼음이야. 아, 신비로운 걸? 아, 진짜요? 무슨 일이지 이게? 그만 마셔. 네,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 저 진짜 좀 바빠요. 커너 담장 뭐 이거 다 아, 네. 정말? 아, 네.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데. 뭔데요? 이거 맞으세요? 진짜 아니죠? 이게 건조증이어서 그런 건가요? 음료수라고 합니다. 근데 로지 로지? 응? 오케이. 나는 이미가 아니었어요. Don't open your mouth. 오케이. 받아가. 언니도 잠시만요. 하나 까매줬어. 아, 괜찮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저 헤어리 사탕은요. 저를 아, 찍어주세요. 네. 언니만 컨셉 해주세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네. 이건 과자를 제가... 맛있게 먹은 강의로. 아, 네. 가리고. 제가 스포를 제가 미리 생각해놨는데요. 아, 네. 아, 진짜요? 네, 제 스포는요. 웃는 스포야. 그만해. 아, 부탁이야.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 이상입니다. 와우. 그럼 와우. 이 중간에 있는 눈꽃 쿠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리사 씨. 응, 저도. 아, 설명이요? 이거는 사실 저희 단체 씬에서 네. 힌트가 되는 건데 네. 저는 빨리 이 장면이 공개되고 이때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고 싶어요. 너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겨울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간 계절 설명과 연결이 될 정도로 엘사? 지금은 눈이 오고 있고요. 제니? 제니? 네. 뭐지? 안나?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블링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저희 댓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Somebody said It's funny, so pretty, sour candy. They say they all love us. They say the lollipop. Let's see what that lollipop means. 스포일러를 해달라고 댓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지금 이게 스포일러예요, 여러분. Can't wait. 쿠키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하는데 로제 씨 맛있나요? 네. 맛있다고 해요. 너무 맛있어. 근데 그게 문제예요. 너무 맛있었는데 네. 지금 맛있는 거에 반대로 저를 저 지금 어머나. 난리가 났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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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지수 언니가 지금 네. 너 생일과 너무 웃겨. 네,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댓글 반응도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뮤비를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요? 바로 카운트다운 라이브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뮤직비디오 메이킹. 안 돼. 안 돼요. 이건 해야 돼요. 안 돼.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예! 안 돼! 여기는 지금 하얄라이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저희 되게 오랜만에 컴백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치아까지 꽃자락을 잡겠다고 손도 뻗지만 잡히지 않는 제가 아까 화가 나서 벽을 쳤더니 여기 좀 쳐. 연기를 해야 되는데 왜 맨날 저는 연기를 하게 될까요? 잘 나올 것 같긴이에요. 저만 잘하면 돼요. 왜 이렇게 더워?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Do you want me to say my name? My band is telling me. Girl, need a doll and that's a honey. Pack it, 중에 백 내 몫을 원해. Come on, come on, get some.
골목시장인데 제가 여기서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치열하게 like rap 하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더 캄캄한 이곳에 shine like the stars 그 미소를 띠며 I kiss you goodbye 시컷 비웃어라 꼴 좋으니까 이제 너희 하나 둘 셋 대박 그냥 왔어? 대박 예쁘다 아 뭐 이구나? 짱 이뻐 안녕하세요 저 누구게요? 지수 화이팅 지수 화이팅 블링크한테 기대하라는 말 좀 해주셨어요? 블링크 안녕 저희 지금 엄청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비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블랙핑크 로제씨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나요? 사랑해 사랑해 네 여기서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무 같은 경우도 계속 바뀌고 실시간으로 바뀌고 맞아, 막 이래가지고 거의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촬영한 뮤직비디오가 30분 뒤 6시에 공개되니 저희와 함께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즐겨주세요 그럼 일단 지금 이 여운을 이어가면서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코너는 바로 지목 토크 모르시잖아요, 뭔지. 토크. 네, 몰라서 가능한 거예요. 지목, 네. 지목 토크요? 질문을 듣고 네. 저희의 응원몽인 뿅소리 안 들리? 뿅몽으로 해당하는 멤버를 콕 지목하는 콕. 시간입니다. 그럼 콕. 이렇게 띡띡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하나씩 드릴게요. 네. 아, 네 개구나. 네. 그 사람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한테 가서 콕 찍으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콕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빡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 넣어. 네. 아 근데 네.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갑자기 나 진짜 어? 슬퍼. 나 진짜 슬퍼. 아, 슬퍼 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희가 저희들끼리 어? 댄스! 댄스! 자, 아,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기대되는 멤버의 씬은? 아 잠시만, 좀 생각해서 아하! 근데 이게 아. 그러니까 다 기대되지 물론. 네. 하지만 가장 가장이란 말이. 아, 어떡해. 네. 아, 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 있어요. 아, 잠깐만. 있어요. 자기 자신 걸어도 네. 돼요? 어. 아, 역시. 역시. Self lover. 역시. Love yourself. 네. 네. 그러면은 네. 주목. 아, 주목? 네. 주목. 하나, 둘, 셋. 오, 뭐야? 오, 그게 아니라 이것 봐. 우리 우와, 이거? 우리 너무 귀엽다. 우리 서로 나와서 뿅. 아, 우리 너무 귀엽다. 나 완전. 한 명씩 다 고르는 거야, 그러면? 아니, 나 너. 아, 아니야. 아니야. 없잖아, 언니. 언니, 정기잖아. 다시 얘기해요. 댓글로 봐. 아니, 근데. 아니야, 왜냐면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인정해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아, 뭐 인정해요. 뭘 인정을. 인정해요. 자, 그러면은 살짝의 이유를 그냥. 살짝씩. 네. 저 진짜 먼저 말해도 돼요? 네. 자, 먼저 메이킹을 살짝 봤었는데 제가 리사 씬이랑 제 개인 씬이랑 다른 날이어가지고 아예 못 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뭐?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서. 너무 멋있어서. 내가 왜 그 현장에 없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맞아. 진짜 기대돼요. 진짜. 왜냐면 저희는 맞아, 우리 약간 겹쳐서, 서로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아예 리사 씨 걸 못 봐가지고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네. 넘기겠습니다. 오케이. 나? 아, 저는 로제가 살짝 자기 그 모니터를 보여줬는데 네. 되게 신기한 걸 하더라고요. 어, 아, 뭐 어? 이거? 어? 아! 아! 아 어마어마한 네. 스포야, 그거. 그래서 진짜. 근데 그래도 막 뭔가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 뮤비 나올 때 너무 맞아. 궁금해가지고.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채영이를 찍겠습니다. 콕했습니다. 네. 네. 저는? 저 얘기해도 되죠? 네네네. 네, 저는 이쪽으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언니 촬영할 때 구경을 하러 갔는데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언니가 촬영하는 걸 다 보고 퇴근하는 길에 아, 코가 맞습니다. 다 까매질 정도로 맞아요. 이 정도면 너무 멋있는 씬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까맣 거면은 뭐 네. 최고의 장면이 나와야 된다. 네, 며칠 내내 이렇게 씻어서 여기가 까맣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네 진짜 멋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예. 저는 여기로 콕 했습니다. 저는 뭐 리사랑 같은 이유였어요. 저는 아. 왜냐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봤어. 그러니까 나는 지구를 내 눈으로 신기하다. 와우. 언니가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야. 언니 이랬을걸? 언니 이랬을걸?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그만 할래.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너 거를 봤어. 그래서 아, 이미 알고 있어. 기대가 안 되는. 아니야. 이미 본 거는 기대하고 봤는데 이미, 기대를 넘어섰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봤어요, 저는. 네. 저희가 뿅뿅을 그래도 들고 있는 이유라도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So right now we are pointing at the member that we feel like so 기대. We're excited for their scene and then that's 네. what we're doing. That's why we have this and we're picking each member that we want to pick. Yes. So, the second question is, How You Like This에서 탐나는 멤버의 파트가 있다면, 탐나는? If there is a part that we want to steal. Okay. 근데 이거는 좀 더 난 쉬운. 이거는 이거는 고르는 게 아닌가요? 고르는 거죠. 고르는 거예요? 탐나는 그러면 거예요? 잠깐만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다 리사네. 다 리사죠. 저희 노래 부른 분들은 다 리사. 그렇군요. 너무 좋다. 예! 예!
티만 나는데 소화할 수 있을까 이거는. 네. 어, 전 자신 있습니다. 아 진짜? 완전. 아 네. 저는 오히려 와 이거는. 저도 하지 못하겠지만. 네, 제가 많이 따라 부르긴 했어요. 맞아요. 아. 지수 씨가 정말 많이 저는 이거예요. 전 제스처를 많이 공부했어요 이번에. 어, 네, 정말 이렇게 앉아서. 너 나 따라하려고? 오, 이미 따라했어. 이미 다 했어. 못 봤어. 봤어요. 봤어요. 근데 이거는 한 소절로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맞아. 이어져야지. 네, 이어져서 그럼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멤버는? 어, 잠깐만. 오늘이요? 오 마이 갓! 어. 칭찬? 한 명만 골라야 돼요? 네. 응.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어? 둘이 막. 야, 그치? 역시 의자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있네요. 역시 우리. 이거 봐, 우리 의자도 따로 돼 있어. 아, 갑자기 모른 건데. 이 노래는 개인이야, 개인이야. 다 바뀌었네. 왜요? 왜? 이유를 들어볼까요? 아, 너무 궁금해. 네. 왜 자기를 골랐어요? 저부터 가요? 누구부터 가요? 너부터 가요. 네, 저는 아, 제가 같은 너무, 이유겠죠, 뭐. 어제 너무 설레갖고 잠을 그렇게 못 잤는데 아침에 딱 알람 듣자마자 이렇게 벌떡 일어났어요. 보통은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저 진짜 몇 시간 못 잤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그래도 딱, 늦었지 않았어요? 에이, 그거는 차가 좀 막혀가지고 근데 제 시간에 일어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그렇게 칭찬해. 언니는 왜 칭찬하셨어요? 저요? 저는 제가 지금 깨어있음에 네, 깨어있음에 깨어있음 자체를 맞아. 칭찬합니다. 네. 저희가 거의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서 거의는. 저는 리사를 픽했던 게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제가 맞아.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안쓰러웠어요. 아. 잘 견뎌주고 있는. 아까 약을 몰래 먹는 걸 이렇게 너무 안 먹었어? 어깨가 너무 아파. 어깨가 너무 아파. 네. 저 왜 골랐어요? 알리네요. 알려주세요. 아니 진행을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 제가 아까 진짜 정신없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막 다 막 저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원래... 이렇게 힘들고 막 네.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왜 해야 되냐면요. 저분은 머리띠가 너무 머리 아파서 이러고 있었고요. 이분은 진짜. 입에가 온 입에 여기 때문에 이분은 셀캠에 빠져 계셔가지고 제가 안 하면 이 라이브가 네. 저희가 말하는 도중에 뮤비가 나올까봐. 아, 머리띠 아. 머리띠 너무 아파. 네, 잘 뺐어요. 네. 네. 안 할 걸. 여자분들은 다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다고 하는데 로제 씨 읽어주세요. 아 네. 훔치고 싶은 만큼 갖고 싶은 능력을 가진 멤버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자, 아 잠깐만요. 능력? 능력이 뭐 재능? 스킬 같은 거. 스킬? 어, 스킬? 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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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저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나 두 명인데. 아. 어? 하나 하면 한 명으로요? 한 명이요? 알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뭐야? 어? 어? 아니야, 아, 내가 두 명 좀 고민했는데. 어 리사는 아무도 네, 이유가 뭐예요? 근데 다, 나는 좀 리사를 나도, 많이 고르려고 그래서 나도 어떡하냐 괜찮아요. 아니 나는 재능이 없고 아! 나는 재능이 없는 능력이 없는 멤버입니다. 뭐야 무슨 능력이 근데 진짜 이상하네요 우리야 저는 물으면서 돌려 계속 저는 아 네 들어볼까요? 아, 이유를 들어볼까요? 뭐야 저거 어, 뭐야? 리사 씨는 왜 로제 씨 골라주셨어요? 아, 저는 로제 호주 발음을 아~ 너무 탄다요! 뉴질랜드 발음 별로예요? 저는 능력이 없는 네, 아니에요. 근데 둘이 맨날 배우는 모습 너무 귀여워요. 로제 씨는 아, 왜 지선이? 어, 저는 언니의 끊임없는 이 개그? 개그 채, 뭐 그걸 뭐라 그래요? 제추 만드는 기계 아 뭐 제조기 제조기 아, 별명 제조기 이런 거 네 그럼 그냥 끊임없는 이런 논센스 그, 저도 막 저도 같은 이유로 골랐어요 네 아, 이번 아, 뮤비 때 감독님이랑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맞아 감독님이랑 배틀을 하셨어요 아 근데 솔직히 그 돔돔돔돔 이거는 자다가도 웃어요 솔직히 저 진짜 자다가도 언니의 그 3시간 전 개그를 생각하면서 약간 웃어요. 아니, 나 아까 그 yes. 비하인드 거기에 그
댄스 뚱뚱 흘려나는 게 아니야. 진짜 너무 춤출 거예요. 댄스. 그럼 진짜 춤 엄청 춰. 아니 요즘 영어가 부쩍 늘어가지고 영어를 yes, yes. 되게 네. 많이 하는데 너무 한 번만 해주세요. 언니 말 계속 해. Wait. 지금의 감정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Exciting. Exciting. 몇 마디만 더 해주세요. I'm happy. She's happy. 이 청순한 이 연기는 뭐죠? I'm happy. 원래는 되게 터프하게 말하는데. I'm happy. 저는 사실 리사의 자는 능력을 살짝. 맞네. 머리를 대면 자는 능력을 하려다가 어제 한 그 둥둥둥을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아, 저는 오늘 젠드기의 이 깔끔한 진행 능력 부럽네요. 저 졸려서 저는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방금 딱 들어오기 전에 커피랑 과자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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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주셔서 맞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냉정한 모습.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칭찬한 어? 감사합니다. 칭찬이었네. 알고 보니까. 칭찬합니다. 아까 덜 고르시지 그러셨어요. 날 골랐어. 네, 그러면 이제 How You Like That 발매 카운트다운 라이브의 마지막 코너만 남기고 있는데요. 네, 바로 블링크 젠가 게임입니다. 저, 젠가 게임이요? 그래서 젠가 게임입니다. 자, 이번엔 젠이랑 게임을 하는 시간인데요. 아, 예, 좋아요. 자, 여기 보이시는 젠가 안에는 신곡에 대한 스포일러와 조금 한 다양한 미션들이 들어있는데, 자, 돌아가면서 젠가를 뽑고 그에 네. 맞는 미션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연습생 때 이후로 젠가를 다 같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와, 네. 그때. 제발 넘어뜨리지 마세요, 지수 씨. 오케이. 자, 지수 씨 마지막 하세요. 아니, 네, 마지막. 언니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먼저. 먼저. 지수 씨 이거야? 만진 거는 그거야? 네. 아니, 그래도 아니야. 만진 거는 그렇게 하면은 끝도 없어. 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맞아. 그래도 어, 언니 벌써 이거 언니 언니가 기울었어요. 지나 봐. 아직. 네. 이게 잘못된 게 좀 쉬운 버전을 하죠, 저희. 자. 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라이브가. 아, 네네. 블링크를 위한다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해요.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뽑아볼까요? 네. 네. 언니가 어떻게 나오고 시작?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시작해주세요. 이건 아니야. 아, 다른 걸로. 그냥 쿠쿠 이렇게 눌러봐. 이건 아니야. 네. 완전 이것도 아닌데? 전형적인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못하는 사람이죠. 네. 어잉? How you like that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은? 뚜둔. How you like that. 자, 알겠어요. 하이라이트에서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은 저는 왔구나. 우리가 연습생 때 힙합 우리가 잠재워놨던 힙합을 지금 깨울 시간이 왔구나. 네, 몸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블링크도 아마 들으면 블링크 몸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힙합을 깨어낼 거예요. 네. 띵. 다음. 다음. 로제야? 로제 씨가 한번 해볼까요? 자, 팬분들이 파이팅이라고 벌써 뺐습니다. 못 찍으셨죠? 여기 있어. 오늘 있었던 소소한 TMI 말해주기. 소소한 TMI요? Let me think. 저는 오늘 알람을 아침 7시 7분에 해놨습니다. 왜? 진짜 TMI인데. 왜? Why? 정말 TMI죠. 행운을 7시. 원래는 10분에 하려다가 10분에 하면은 뭔가 애매할 것 같아서 7분쯤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10분쯤 내가 이제 시즈로 뭔가 이런 현명한데? 캘큘레이션이었어요. 뭔지 알죠. 네. 칭찬해. 그러니까 3분 동안 약간 좀 야. 네. 이러다가 그래 정말 정확히 안 해. 정말 그렇게 했어요. 아. 네. 맞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 네. 잘할 수 있죠? 그럼요. 아! 어렵지? 셀 캐치 주세요. 두두둔. 망치 수법을 쓰고 계신데요. 툭툭툭툭. 이건 좀 아닌데. 망치. 이거는 잡고 느리잖아. 그냥 빼는. 그냥 확 빼 주세요. 한번 팍. 오. 오케이. 최근 나의 최애 음식은? 있잖아. 아, 맞아요! 나 어제 먹었어! 설마, 나 어제 매일 먹어요? 맞아요! 네, 바로 마라샹궈예요. 아, 와, 맞습니다. 네, 어제도 먹었습니다. 순한 맛, 매운 맛. 맞아요, 저는 순한 맛 먹고 또 꽃빵티
튀김. 맞아. 와, 콧방. 근데 저는 마라샹 걸 못 먹거든요. 어, 왜요? 아, 얘는 허한 걸 잘 못 먹어. 잘 그 향신료가 너무 매워가지고. 순한 맛은 그렇게까지 허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난 무조건 허해야 저는 먹어. 조금만 허하면 뭔가 너무 그 남는 느낌이 매워서 아, 네, 온종일 그 느낌이 나고 잘 못 먹는데 아니, 맨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마라샹 먹어서. 어떤 소화하면은 이제 꽃빵 튀김을 그쵸. 찾고 같이 꽃빵 튀김 먹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뮤비 촬영장에서도 다들 피자 먹는데 저희 마라샹 거 시켜서 먹었어요. 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제니 언니 맞아요. 하나를 꼭 하면 네. 될 테니까. 네, 바로 뽑았어요. 다다다다 아무니 아니 어 뭐라고 적혀 포인트 안무 스파기 아 예 이렇게 큰 일을 아 이거 잘해야 돼 오케이 잘 잡아주세요 네 어디예요 저기야 아 너무 고민되는데 어디 하지 거기지 아 그러면은 자 옆으로 자 네 들어와 주세요 카메라 네 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어 아 더 기다려주시면 나오니까요 네. 한 번 더 돌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한 네. 번만 네, 아, 네. 조금 더 아, 스포를 뭐, 합시다 아, 너무 웃겨 아니. 내가 말한 거 저기 아닌데 제가 할까요? 아 정말? 어? 어? 언니, 내가 말한 거는 아 아니 언니가 나한테 아. 이랬잖아 네. 아. 아. 자 괜찮아요 아 이것도 해요 뭐 다 하죠 네. 아, 너무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상상이 가니? 아 근데 너무 전 좋았는데. 진짜요? 나도 너무 좋았어. 저 언니가 시켜서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그냥 찍으면 아, 나오던데? 네. 제가 한번 빼볼게요. 아 나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언니들이 언니 그러면 TMI가 너무 귀여웠대요 로지. 위에 거. 근데 위에 거 해요. 그거? 아 내가 이거 이게 감으로 해야 돼. 나 이거 할래. 감? 응 감으로. 네 해주세요. No, it's 안 이거 안. 네 읽어주세요. 어디야? 여기 애교파 아! 김지수 아 지수표 애교 보여주세요 이뻐 그럼 내가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안무 스포를 하면서 할게요 대신 너무 귀엽게 완전 깜찍하게 냥 이런 소리 나게 깜짝이야 잠깐만요 따라라떼 네, 저도 네, 저 퇴근할게요 퇴근하세요 오늘 너무 즐거운 제가 이 정도예요 모두를 퇴근시킬 능력이 있다고요 아니요 근데 아까 그걸 말한 싸늘하다 그쵸? 아이스 아이스 마치 저희 2절 하네요 아이스 어, 네, 그러면 아이스. 하나 더 자, 뽑아볼까요? 하나 더? 희생아 이거 뽑아봐 이거, 어? 이거 좋던데? 그래? 이거 진짜? 어, 그걸 뽑아봐. 뽑아봐. 뽑아. 자, 애교 타임! 와, 좋았어! 나이스! 애교 타임! 애교 타임! 진짜! 정화시켜줘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방금 내 거 좀 아니었거든? 너가 정화시켜줘야 돼. 근데 우리 로제씨가 생각보다 애교를 잘해요. 어, 진짜 잘해. 제발, 깜찍하게 했잖아요. 제발 묻히게 해줘. 오케이. 자, 뭐 할까? 방금 거 똑같은 거 맞아, 방금 거 해줘. 맞아. 네.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맞아. 할 수 있어. 어, 뭐야?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거 시작된 거예요? 이거 애교예요? 아, 애교예요? 나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아, 뭐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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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애교는. 어렵네요. 저희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아, 맞습니다. 만약에 안무 연습하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아, 같이 무슨 일이야? 진짜 오늘 진짜, 많이 힘들어? 원점 안 돼. 말 안 걸어. 네, 말 안 걸어. 이제 오늘 이후로 이런 쟁관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마지막이었어요. 블링크 분들은 좋아하시겠을 거예요.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블링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하이어 라이크 댓 발매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벌써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미쳐버려 너무 떨려 나 너무 떨려
댓글 블링크들도 완전 지금 비트 벌써 좋대. 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비트만 듣고 저희 이거 합시다 막 이랬잖아요. 이거 짱 완전 좋아. 아~ 진짜 그냥 비트가 너무 재밌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뭔가 뻔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그 딱 너무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노래 빨리 듣고 싶다고 하고 카운트다운 라이브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고 좋겠다. 하시지만 노래를 들어야죠. 저희 뮤직비디오를 네. 집중해서 봐주셔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는 팬분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많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So I hope nobody is sad that this live is ending because our music video is being released and we have so much stuff coming out right now. Yeah. So we're all excited and so happy and let's just wait 4 more minutes for this video. 댓글을 좀 몇 네. 개만 더 읽어볼까요? 아 좋아요. 어, 랩파트 미쳤대. 랩파트 많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조금 나왔어요. 조금. 아마 이거를 풀로 보면은 미쳤다보다 파쳤다까지 갈걸요? 어? 진짜 그 정도예요? 아, 바라빔 바라봄이 바로 이거구나. 아까 나왔나봐요. 어, 그게 나왔나? 맞아 맞아. 나의 폭풍 스포. 이거 진짜 큰 스포였어. 나 이거 하고 경고 먹었어 회사에서. 바라빔 바라봄 이거 너무 큰 스포. 조심해 조심하라고. 맞아 맞아 조심하라고. 한복 너무 충격적으로 이쁘다. 아, 저희도 너무 즐거웠던 씬인데 그건 좀 더 뮤직비디오에서 짠! 하고 공개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저 한복 입었어요. 리사가 두 번째예요. 리사가 진짜 좋아했어요. 네, 너무 맞아요. 잘 어울리고 너무 좋았어요. 뭔가 멤버별로 조금씩 다르게 잘 이렇게 소화를 한 것 같아서 맞아. 너무 즐거웠어요. 그 파트 찍을 때. 아 너무 궁금하다. 우리도 빨리 보고 싶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브랭크 여러분 오늘 저희의 컴백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이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쿠키 먹어. 아잉. 네, 그리고 이번 저희 신곡 How You Like That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애교제 아니라 애교 타임은 내가 걸렸는데 장난 아니야.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 브이앱 시청자분들 모두 잠시 후 라이브 종료 후 접속 상태 기다려주시면 저희 하이라이트 뮤비 최초 공개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나가지 마세요. 그대로 기다려주세요. 바로 네. 저희 뮤직비디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After the How You Like That countdown live has ended, this page will soon be transferred to Blackpink's first ever revealed of How You Like That music video page. So, yeah! Stay tuned guys. Thank you for watching today. Thank you. 그럼 네.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네. 지금까지 블랙핑크였습니다.